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원장님. 오늘 너무 상큼한데요? 상큼상큼. 아, 그런가요? 네. 뭐, 식구 갔더니 과일이 너무 맛있게 보여가지고 오늘 사와봤습니다. 진짜 한라봉. 네. 이건 뭐죠? 천혜향. 천혜향. 와, 진짜 크다. 네. 이 맛있는 재료들로 어떤 음료를 해주실 건가요? 오늘 한라봉하고 천혜향이 너무 잘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준비해서 이 두 가지 기계로 한번 즙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특이한 기계들도 있네요. 물론 이제 과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도깨 방망이라든가 믹서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갈아서 먹을 수도 있지만 요새 가정적으로 되게 많이 나오죠. 그렇죠. 굉장히 홈쇼핑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. 이거는 뭐 저희 브레빌, 그 호주에서 들어온 브레빌이라는 어떤 커피점 운전해서 쓰는 아주 고급 어떤 주석이라면 요거는 제가 한번 홈쇼핑에서 한번 사봤어요. 이런 기계들은 뭐 어떤 거냐? 아무래도 이제 섬유소가 들어가게 되면 설탕이 들어가요. 네. 섬유질에서 아무래도 당도가 떨어지니까. 그래서 과일로 먹을 때 어떤 섬유질과 주스를 만들 때 섬유질은 좀 트레이드라는 거죠. 주스라고 하면 완전 착즙이 되는 거죠. 그죠, 저는 100%. 그래서 가루는 것도 주스지만 제가 원하는 건 어떻게 설탕을 아예 가미하지 않고 그냥 즐길 수 있는 어디 보면 건강 뭐 운동이 되겠죠. 100% 어떤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간 100% 과일즙이죠. 완전 건강 음료네요. 네, 그럼 바로 만들어 볼까요? 네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스를 먼저 만들 건데 한라봉부터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달콤하고 천년 단맛에 이런 과일의 비타민C를 같이 섭취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한 잔에 이거 하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껍질을 까서 짜도록 하겠습니다. 촬영하기 위해서 베이킹파우더로 아까 물에 담아놔서 그닥에 지금 농약이라든가 잔류 농약이라든가 다 지금 씻어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한라봉은 껍질 까기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까보니까 굉장히 당도가 높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 자체를 즐기셔도 되지만 또 우리 또 주스를 볼 때는 시원하게 그냥 목 걸림없이 그냥 당도를 더 높이지 않고 그래서 이 자체만의 당도로 즐긴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렇게 까서 착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우리 브레빌 착즙을 이용해서 제가 주스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갈리면서 뛰어 섬유소는 다 제거가 되고 주스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짜서 나옵니다. 네, 착즙된 주스를 이제 잔에다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얼음은 주스니까, 100% 주스니까 얼음을 많이 담지 말고 한 뭐 3개 정도, 3개에서 4개 정도 한번 4개 정도 담을까요? 액체가 있으니까 좀 잘 흔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? 부어주시면 됩니다. 다음은 천혜향 가지고 주스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껍질 한번 벗겨보겠습니다. 이것도 똑같이 제가 손으로 만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? 베이킹 파우더도 깨끗하게 지금 손질을 된 상태입니다. 뭐 여러분들이 뭐 저도 이런 거는 뭐 커피는 제가 많이 했지만 이런 거는 좀 많이 안 했지만 여러분들 까는 건 잘 아시죠? 어차피 얘는 껍질만 벗겨내면 되니까 조금 안에까지 칼집이 들어가더라도 과일로 자체를 판매할 때는 칼집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도 이쁘지 않겠지만 얘는 어때요? 즙을 짧기 때문에 칼집이 안으로 들어가도 큰 문제는 안 생기겠죠. 이렇게 가면 천혜향은 이 껍질이 상당히 얇아요. 그때부터요 그냥 이렇게 벗겨내면
잘 안 벗겨지더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양쪽을 자르고 저는 뒤에 뭐 오렌지 여러분들 많이 까셨죠? 하듯이 이렇게 칼집을 낸 다음에 벗겨내 주시면 아무래도 어때요? 훨씬 더 벗겨내기가 용이하겠죠. 이 껍질째 짜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껍질이 좀 써요.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? 향은 좋겠지만 좀 쓴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껍질을 깐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천연향의 향과 또 달콤함을 같이 즐길 수가 있겠죠. 자, 이제 여기다가 한번 제가 직접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짜실 때도 그냥 통째로 넣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 4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넣어주시면 훨씬 이런 수수기가 작동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이루어지겠죠. 다 갈렸는지 확인하시고 지금 보니까 그냥 싹 다 갈렸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좀 더 이렇게 혼합을 하면서 짜주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또 잘려요. 이거 온실력이어서 뒤에 섬유질만 제거하고 다 빨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작동을 해주시면 훨씬 더 깨끗하게 어떤 잘 짜진다는 거죠. 양이 좀 많아지겠죠. 자, 추출된, 이렇게 착즙된, 천혜향을 잔에다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 또한 얼음을 한 4개 정도를 담겠습니다. 그리고 또 잘 흔들어서 이제 부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어떤 두 잔의 주스가 제가 착즙을 했는데 이제 한라봉, 요쪽이 이제 천혜향. 지금부터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아무도 이게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시다시피 어떤 물은 밑으로 가라앉고 위에가 좀 그 고용물이 좀 뜨잖아요, 그죠? 그래서 한번 이것도 드실 때 한번 살짝 저어서 드시면 훨씬 더 좋겠죠. 제가 이것도 한번 살짝 아래 위로 한번 저어서 어쩌나 여기 향은 아마 위쪽에서 더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한번 마셔보세요. 요거 먼저 먹어. 아, 요거부터 마셔보세요. 한라봉 주스 마셔보겠습니다. 제가 설탕은 하나도 안 넣습니다 지금. 그만 드시죠. 너무 많이 먹으면 좀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먹고 싶어서. 아, 진짜 맛있다. 네, 이렇게 아주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. 네, 요것도 한번 뭐 그냥 같이 적겠습니다. 시원하고 너무 맛있어요. 네, 아무래도 얼음을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얼음 녹아버리니까 그래서 얼음을 제가 많이 넣지는 않았습니다. 또 느낌 틀리죠? 천혜향이 조금 더 깔끔하고 새콤한 그렇죠. 맛이 있고 한라봉의 당도가 훨씬 더 높고 그렇죠. 좀 더 묵직한 맛이 있어요. 그럼 이거를 가지고 또 다르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? 그럼요. 많죠. 뭐 이것도 다시 한번 드린다면 이게 이제 갈아줬냐 짜줬냐 네. 여기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막 갈아서 많이 하는 메뉴들은 시럽이 안 들어가면 안 달아요. 그래서 이 한라봉도 제가 이 착즙기가 아닌 블렌더 네. 믹서기에다 갈잖아요. 네. 그럼 이 당도가 안 나와요. 맞아. 그게 진짜 미묘한 그렇죠. 차이는 다르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우리 청양 같은 경우는 지금 한라봉 덜 달잖아요. 네. 더 안 달겠죠. 맞아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께 알고 드신다면 생과일 주스 있다고 착즙이에요 아니면 갈아서 주는 거예요 물어보면 여러분께서 맞아. 아마 좀 그 판단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.